자, 일단 경남FC의 라인업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범수 골키퍼고요. 유지훈, 우주성, 박지수, 이광진이 수비를 구성하겠습니다. 그 앞에는 파울리뉴, 최영준, 하성민, 네게바가 위치를 하겠고요. 최전방 투톱으로는 말콩과 김준범 선수가 더 눈에 띄는 거. 이제는 김도훈 감독의 라인업도 짚어드리죠. 오승훈 골키퍼가 4경기 연속으로 장갑을 끼겠습니다. 배재우, 임종은, 리차드, 정동호가 수비를 구성하겠고요. 그 앞에는 황일수, 이영재, 에스쿠데로, 박영우, 김승준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원톱 공격수로는 바로 주니오가 위치하겠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두 팀의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화면 왼쪽이 경남FC가 되겠고요. 바로 오른쪽 원정팀 울산입니다. 굉장히 또 이 팀원들과 이 분위기 적응에 있어서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울산의 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가운데 예. 미스 선수 자체가 쾌활해요. 네, 유쾌한 잘 찔러줬어요. 키퍼 정면으로 바로 던져줬습니다. 등지면서 받아냈습니다. 일단 뒤쪽으로 빼냈습니다. 에스쿠데로 패스를 받았고요. 맞습니다. 강력한 슈팅이었었는데 예. 이것이 골대를 강타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네게바가 오른쪽으로 한번 빼줬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전진 패스로 도움을 기록하더니 완전히 물이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슈팅은 발등에 완전히 얹히면서 쭉 뻗어나갔거든요. 다시 한번 박스 부근. 일단 돌파하고 있는 황일수 띄워주는 패스. 놓칠 뻔했어요. 네. 아찔한 장면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너무나 뛰어난 활약을 펼쳐서 들어갑니다. 자, 지금 에스쿠데로 찔러주는데요. 주니어에게 주니어! 아하! 빗나갑니다. 이게 또 옆쪽으로 벗어났군요. 지금은 예. 워낙에 주니어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왔거든요. 예. 아, 글쎄요. 주니어가 사실 지난 라운드에서도 약간 골대를 맞추는 좀 불운이 따르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렇죠. 공격적 기여도가 공격 포인트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많아요. 자, 지금도 네게바입니다. 네게바 찔러주는 패스. 네게바! 키퍼 정면. 네. 띄워줍니다. 자, 귀중! 이게 뜨었어요. 이게 뜨고 말았습니다. 네, 황일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예. 달려가면서 슈팅을 했는데 빼냈습니다. 띄워줬는데요. 오! 골! 주니어! 시즌 9번째 득점! 네, 완벽한 헤더골이 터집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1-0. 정동호 선수의 크로스 자체도 완벽했고 예. 그런 상태에서 주니어 선수가 자유롭게 방향을 바꿔놨거든요. 그렇죠. 지난 경기 사실 좀 결정적인 찬스에서 살려내지 못했던 주니어였는데 오늘도 뭐 약간 빗나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이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형제가 라이벌이라는 것은 좀 예. 잔인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네 개봐. 파울링이요. 파울링이요. 오호. 지금 맞고 굴절이 됐기에 망정이지. 네. 약간 들어가는 궤적처럼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른발로 감아차 좋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것이 벗어납니다. 떴네요. 말콩. 네 개봐. 치고 직접 올라가는데요. 태클 걸려넘어졌습니다만 이제 리차드가 치고 올라가요. 오른쪽 짧게 내줍니다. 자,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쪽에 주리오 또다시 받아내는데 박스 안쪽입니다. 짧게 연결했어요. 골이에요. 추가골. 김승준. 김승준의 시즌 첫 번째 득점이 추가골로 장렬되고 있습니다. 스코어 2-0입니다. 지금은 완벽한 팀플레이에 한 골이 나왔습니다. 수비에서 공격으로 예. 전개될 때 팀플레이에 의해서 패스에 의해서 골까지 나오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네. 이런 골이 터지면 감독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팀플레이에 의해서 골이 터졌고 김승준의 결정력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네게바도 그렇고 말콩도 그렇고 또 심지어 최용준 선수까지도 일단은 좀 묶여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거든요. 네. 자, 김준범입니다. 김준범 일단 네게바에게 네게바! 오호! 네게바! 지금은 오승훈 선수의 정말 놀라운 선방이에요. 네, 엄청난 선방을 보여줬는데요. 그 전에 네게바의 슈팅도 말 그대로 위력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장면이 정말 더 빈번히 나온다면 이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초반부터 원했던 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좀 아무래도 초조함을 느끼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두 팀의 전반전은 2-0으로 울산이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두 팀의 후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에 오른쪽이 경남, 왼쪽이 울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되는 울산의 공격, 그러나 뺏깁니다. 이번에 파울링이요. 다시 한번 뺏어내고 있는 울산. 왼쪽 측면이고요. 슛! 오! 이런 장면을 보고 잘 차고 잘 막았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 또 아찔했던 장면이 경남FC 입장에서는 한 차례도 찾아왔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었거든요. 여기서 네. 지체하지 않고 바로 또 때려봤어요. 낮게 깔아줬습니다. 에스쿠데로! 맞고 굴절! 네, 지금은 에스쿠데로의 퍼스트 터치가 좋지 못했는데 네. 오히려 그 상황을 살리면서 슈팅으로 연결했어요. 동료들에게 사인을 계속 줘요. 자, 이번에 파울링이 쪽으로! 파울링이요! 수비 발 맞고 결국 키퍼 쪽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근호 선수는 이제 축구 장인 같죠? 그렇습니다.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베테랑이고요. 자, 네. 오른쪽 들어왔어요. 걸려 넘어지는데 네게바에게 왼쪽이고요. 발재 하나 부리면서 속여서 이겨냈습니다. 자, 키워 주는데요. 깊었어요. 예. 오! 왼쪽 살짝 벗어났습니다. 주니오. 다시 한번 앞쪽에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울산. 왼쪽으로 열렸어요. 주니오! 골이에요, 주니오. 멀티골 주니오. 스코어 3대 0. 자, 이 골은 세기 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자, 오늘만 벌써 두 골째 주니오의 시즌 10번째 득점. 네, 주니오는 예. 한 번 들어가면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만 공격 포인트를 3개나 기록하고 있는 주니오예요. 그렇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흘려줬어요. 받아내는데 바로 슈팅 때려봤습니다만 수비 막고 굴절이 됐습니다. 뒤쪽에 정동호 따라 나오면서 오른쪽 다시 한번 황일수에게. 황일수 오른발 크로스 주니오. 어허, 지금도 아찔할 뻔한 장면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끊어주고 있고요. 찔러줬습니다. 자, 돌아섰어요. 끌리버터 막아냅니다. 네, 결정적인 슈팅을 막아냅니다. 오승훈 골키퍼 정말 대단하군요. 네, 김종부 감독은 승부사라는 것이 항상 카드를 손에 만지고 있어요. 자, 들어갑니다. 최재수 왔어요. 골이에요. 최영준이 오늘 경기 경남의 첫 득점을 성공해내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3대 1. 최영준의 시즌 두 번째 득점이 만들어집니다. 네, 교체 투입된 최재수가 크로스를 올려줬고요. 예. 최영준이 들어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인사이드로 깔끔하게 마무리 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세트피스 상황을 얻게 되고 있는 경남의 FC입니다. 왼발로 뛰어줬습니다. 막아냈어요.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왼발 아직 살아있어. 아하, 이것도 막아내는군요. 네. 믿을 수 없는 선방과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네, 수비는 골키퍼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 이 장면으로 울산이 입증을 합니다. 1차적으로 말컹의 헤더는 믹스가 막아냈고요. 네. 그런 다음에 슈팅은 리차드가 막아낸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 슈팅은 또 오승훈 골키퍼가 막아냈거든요. 띄워줍니다. 헤더로 다시 한번 막아내고요. 말컹의 시즌 17번째 득점.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말컹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골을 기록하면서 추격 의지를 다시 한번 불태웁니다. 경남FC의 팬들의 더위를 한 번에 해소시켜주는 말컹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선수들이 전진할 준비. 오른쪽으로. 자, 올려야 돼요. 왼발 크로스 뛰어줍니다. 자, 있어요 말컹! 골이에요 말컹! 점골입니다. 역시 말컹은 괴물이었어요. 말컹 믿을 수 없는 경기. 네, 믿을 수 없는 경기를 펼치는 경남과 말컹 그리고 김종부 감독입니다. 2018년 8월 15일 광복절에 펼쳐지고 있는 믿을 수 없는 경기. 세 골의 스코어차.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경남. 말컹은 이미 이 경기에서 두 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예. 주니오 골 넣었을 때 한 골에 멈추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컹도 한 골에 멈추지 않고 두 골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광복절에 펼쳐졌던 경기 모든 더위와 갈증, 짜증을 한 번에 해소시키는 정말 명승부가 펼쳐졌습니다.